좋습니다. 처음에 열차가 있는다고 들었어요. 열차기요? 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좀 달라졌죠? 이렇게 끼고 여기 감싸고 이런 세트가 이렇게 저의 아이디어인데 이번에는 조금 힙하고 트렌디한 그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으셨네요? 다현 씨 아닌데요? 다현 씨 누구죠? 굉장히 파격적으로. 다리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냠냠이? 다리야! 다리! 다리! 많이 잘했다. 아이고, 아리. 얌전히 잘했네. 아이? 저의 아리입니다, 여러분. 실물은 처음이죠? 제가 아리랑 화보 촬영 꼭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로 촬영하게 되어서 반칙 보자마자 발령. 한쪽은 짧. 일단 촬영 들어갈 때 주려고. 약간 아리랑 저랑 커플룩이에요. 그래서 아리처럼 아리 귀처럼 헤어도 하고 이렇게 커플룩 리본도 빨간 리본도 하고 아리 털에 맞춰서 이런 하얀 퍼도 입었답니다. 아니 이거 메이킹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계속 옷 갈아입고 촬영, 옷 갈아입고 촬영 이렇게 되게 바쁘게 타이트하게 촬영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오늘 물만 마시고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촬영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아리가 천둥소리를 되게 무서워해가지고
카메라 셔터 소리 그런 소리에 떨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잘 해줘가지고 아리아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입니다. 아리아 고마워. 아리아 고생 많았다. 오늘 집에 가서 완전 뻗을 것 같아. 가족사진 가족사진. 아리야 아리 갔어요. 작고 소중해 우리 아리. 아리 미용하길 잘했네. 오늘을 위해서 미용한 아리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리. 일단 이 예스 아임 다현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아이디어도 많이 냈고 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담고 싶었어요. 제 안에 힙하고 시크하고 멋있는 그런 모습도 있으니까 저는 그 착장 너무 좋았어요. 찍으면서도 되게 자유롭게 찍은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전 진짜 너무 완전 대박 짠! 마음에 들었어요. 섹시하고 매혹적인 그런 모습을 담고 싶었어요. 아무튼 저는 준비를 하고 또 봬요. 차가운 시선 속에 아직도 난 내게서 벗어나지 못하니 아무렇지 않게 또 아무래도 찐 거예요? 아니요 자랐어요. 10분 만에 이렇게 자라 아니 잠깐 조는 사이에 이렇게 자라있더라고.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잠깐 졸다가 아니 머리가 갑자기 생겼네. 다현입니다. 다현. 옛날에 진짜 이러고 다녔는데 완전 편해. 요즘은 이 바지를 안 입어가지고 굉장히 오랜만인데 꼭 두부 체크 바지를 입고 찍고 싶어요 라고 그래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셔가지고 아주 후리하게 찍을 예정입니다. 컵 한번 활용할까요? 욕조 씬을 찍습니다. 이것도 들어가요? 처음부터 들어가요? 오케이! 오케이! 얼굴 이쪽에 두고 네네 그럼 아 따뜻해 따뜻해 거의 단신형 느낌 아니야? 물을 너무 센스있게 따뜻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고 해주셔가지고 저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해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우리 원스가 진짜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저는 원스가 좋아한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두 번째 날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예스 아임 다현 2차 촬영하러 왔습니다. 저번엔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는데 오늘 이렇게
햇빛 쨍쨍하고 맑은 날씨에 정말 아름다운 자연과 너무 예쁘죠? 이거 저 이러고 지금 잠깐 롯데월드 갔다 오려고. 나의 마음은 놀러 오세요. 여기 피크닉 놀러 왔어요. 저기 원수 어디 있으니까. 내가 잘 찍는다고. 그럼 전 퇴근하겠습니다. 빵. 퇴근하겠습니다. 걸어가다가 제 하나 보여주세요.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진짜 부를게요. 다현아. 다현아. 사인좀 언제 나오냐 막 그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현이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둠린이 두까씨 두쪄씨 여러가지 모습을 보실 수 있으니까 또 24살의 다현이를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 사랑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땡큐.